2016년 카오스 가을 정기 강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는 오늘 강연 진행을 맡은 박민아입니다. 예, 저희 그 강연이 총 10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이 벌써 8번째 강연입니다. 요즘에 뭐 너무너무 시끌시끌한 거 국내외로 얘기가 많고요. 또 더군다나 오늘은 추워지기까지 해서 아마 여기 오실 때 많은 유혹들이 일로 오는 그 발을 이렇게 딴 데로 끌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8번째 강연인데요. 오늘은 바다, 심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그 저희가 강연을 계속하면서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강연이 제일 듣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바로 이 오늘의 주제 바다 심해에 대해서 듣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김웅서 박사님을 모시고서 심해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를 모시겠습니다. 김웅서 박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박사님. 예. 예, 박사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심해 비밀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학생들도 많이 듣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심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더라고요. 그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예. 그 대부분 과학자들이 그렇듯이 아마 어렸을 때 그 과학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문학자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그 신비스러운 별을 보면서 별 볼 일이 많았던 그런 그 어린이들이 나중에 천문학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줄곧 서울에서 컸습니다. 바다라고는 사실은 방학 때 부모님하고 그 바닷가 놀러 가서 본 그 바다가 전부였거든요. 오히려 바다 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바다에 대한 호기심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바다에 푹 빠지게 됐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박사님의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심해입니다. 아주 깊은 그런 바닷속입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굉장히 밖에 날씨가 추웠을 텐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심해 여행을 떠나고 여러분들은 옷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저랑 같이 저 깊은 심해 바닷속까지 들어갔다 나오실 겁니다. 아, 제가 말씀드릴 그 심해 비밀의 문을 열다. 지금 이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어떻게 바다하고 인연을 맺게 됐는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보이는 이 생물, 혹시 이 생물이 어떤 생물인지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 해파리 비슷하게 생겼죠. 이 생물의 실제 크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생물이 아닙니다. 크기가 고작 1mm 정도 되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아, 이 먼지 같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작은 이런 생물인데요. 밤야, 빛광, 벌레충, 야광충이라는 이런 원생 생물입니다. 얘네들 특징은 자극을 주면 빛을 냅니다. 자, 제가 이 생물이 내는 빛에 어떻게 빠졌는지 예전에 그 KBS ETV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저의 에피소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맨이 지금 바다에다가 이 19금이라 뒷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 오줌발이 떨어지는데 바닷물 색깔이 다르게 보이죠.
이렇게 바다에서 코발트 빛이 이렇게 반짝반짝 나고 있고요. 배가 갈 때 이렇게 노나 이런 걸로 하면은 이 색깔이 굉장히 희한한 빛이 나옵니다. 자, 손으로 물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마치 푸른 잉크를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빛이죠. 조명을 끄고 다시 물을 떠보니 자, 확실히 야광입니다.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이런 분위기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여수 돌산도에 가가지고 실제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생물학을 공부하다가 바다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길에 해양학과를 가가지고 부전공으로 바다를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 전에 아주 어린 시절에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도 다 이 책은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줄 베르니 쓴 해저 이말리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바다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았죠. 책을 읽으면서 간접적으로 바다에 대한 꿈과 상상력을 키워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제일 흥미로웠던 게 바로 여기 있는 이런 큰 문어가 나타나가지고 잠수정하고 잠수정을 이렇게 침몰을 시키려고 막 싸우는 이런 장면들이 가장 흥미로웠었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이 잠수정 이름이 노틸러스였고요. 여기 선장 이름이 세모가 아닌 네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로낙스 박사라고 해양생물학자가 나오는데요. 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굉장한 분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 이게 어렸을 때 바다에 대한 꿈을 키워왔던 또 하나의 그 계기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바다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시절에는 바닷가에서 저 멀리 수평선을 보면 그 너머에 뭐가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거기 바닷물이 떨어지는 폭포가 있어서 추락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서워서 멀리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닷속, 이게 깊이가 얼마나 될까? 굉장히 궁금하죠. 머릿속에서는 그런 거대한 바다를 앞에 놓고 이런 상상력이 발동을 해서 괴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보면 북유럽 신화 중에 크라켄이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문어 오징어 닮은 이런 괴물들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바다뱀이 이 배 탄 사람을 잡아먹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갖가지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제가 과학자가 되고 난 다음에 어렸을 때 그 상상력을 발휘했던 그 괴물이 나오는 줄 베른의 해저 이말리를 과학자의 눈으로 다시 읽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진 아주 안 좋은 직업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옥의 티를 찾는 겁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이 소설 중에 들어있는 과학적인 그런 사실 중에 혹시 오류가 있을까? 아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읽고 과학동화 2006년, 한 10년 전입니다. 여기에 해저 이말리 과학 산말리라는 글을 하나 썼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 한 5, 60년 전에 줄 베른이 바다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과학자의 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시작을 했는데 다 읽고 나서는 결론은 와, 어떻게 그 전에 지금 현대에 해양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지식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강연 뒤에 그 옥의 티와 그리고 줄 베른이 알았던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잠수정, 이 노틸, 이 위에 보면은 이 앵무조개라는 노틸이라는 생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오징어, 문어 이런 것들의 그 조상격인데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놈이죠. 얘 이름이 노틸인데 여기 보면은 이 격벽이 있고 여기에 공기를 채워가지고 부력 조절을 합니다. 지금 잠수정이나 잠수함들이 부력 조절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원리로 부력 조절을 하죠. 사람들이 이 동물로부터 이 부력 조절하는 것을 배워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대왕 오징어, 대왕 문어 이런 거 발견한 기록은 1500년대부터 지금 여태까지 약 한 200여 건이 쭉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만 해도 이 대왕 오징어가 살아있는 거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어서 바닷가에 밀려온 거, 죽어서 물에 떠 있는 거 이런 대왕 오징어들을 발견을 했죠. 과학자들,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과연 이 대왕 오징어가 살아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스페인 과학자, 일본 과학자, 여러 나라 과학자들이 이 대왕 오징어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심해 카메라에 먹이를 달고 깊은 바닷속에 넣어서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일본 과학자들이 드디어 이제 살아있는 대왕 오징어의 사진을 찍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모습인데요. 불과 10년 전입니다. 길이는 약 7m 정도가 되고요. 여태까지 발견된 대왕 오징어 중에 가장 길이가 긴 거는 거의 20m가 됩니다. 이 길이가 얘기하면은 꼭 욕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말씀을 못 드리고 대충 20m쯤 되는 그런 게 가장 큰 그 대왕 오징어였고요. 그 대왕 오징어의 눈 크기만 보더라도 이게 직경이 한 40cm쯤 됩니다. 학생들이 농구할 때 쓰는 농구공 직경이 한 25cm쯤 된다 그래요. 그 농구공보다 더 큰 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우리 상상력 속에 있는 괴물이 아니라 직접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바닷속에 우리가 모르는 이런 신비한 그리고 또 아주 재미있는 이런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심해로 가시기 전에 과연 심해란 이게 어떤 환경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심해, 여러분들 심해 하면은 우선 오는 느낌이 있죠. 야, 이거 굉장히 깊겠구나. 예, 맞습니다. 깊습니다. 과학자들은 대체로 대륙붕 수심 한계 약 한 200m 정도 되는 이거보다 깊은 곳을 심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바다 중에 수심이 200m보다 깊은 이 심해가 약 한 9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심해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빛이 없는 암흑의 세계, 깜깜한 곳이고요. 냉장고 속보다 더 추운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압력이 내리누르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생물이 살기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이게 바로 심해 환경의 특징인데요. 각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수정을 타고 태평양 밑바닥 내려갈 때 찍은 사진인데요. 잠수부가 와서 이 잠수정하고 모선하고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을 이제 제거를 하면 잠수정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때 잠수정 안에서 지금 찍은 사진인데요. 표층에 있을 때 조금씩 내려가면서 창밖을 내다본 그 모양입니다. 변화가 보이시나요? 밑으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어두워지죠. 그리고 이 주변을 보면은 온통 파란색입니다. 스노클링이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신 분들은 아마 바닷속에 들어가서 아, 바닷속이 온통 푸른색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러면 왜 푸른색이지? 자, 여러분들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은 파장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색으로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서 이렇게 무지개색이 보이는 것을 다 아마 아실 겁니다. 햇빛이 이제 쭉 비춰가지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 파장에 따라서 각각 그 빛이 흡수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약 한 5m 정도 들어가면은 다 흡수가 돼버리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한 35m, 40m 정도까지도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빨간색 다 제거가 되고 이 파란색만 가장 깊게까지 들어가서 우리가 바닷물 속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푸르게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지금 바다의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면은 수심 한 200m, 제가 아까 해양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심해 기준이 200m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200m보다 위에 여기를 우리가 유광층, 빛이 있는 그런 층이다라고 해서 유광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햇빛이 잘 투과가 돼서 식물 플랑톤이나 이런 것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깊어지면서 한 1000m쯤 내려가면은 이제 점점 어두워지다가 깜깜해집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빛이 흡수돼서 점점 없어지는 것은 장소나 이런 데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처럼 이렇게 육지에서 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물이 탁한 곳 이런 데는 보통 한 3, 40m만 내려가면 벌써 어둑어둑해져서 잘 안 보이는 그런 정도지만 육지에서 굉장히 먼 바다, 바닷물이 굉장히 깨끗한 곳 이런 곳에 가면은 약 1000m까지도 그 아침에 동력이 틀 때처럼 어스름한 빛이 남아있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곳, 이곳을 빛이 약한 층, 그래서 그 박광층이라고 하고 약하다고 해서 뭐 약광층, 빛이 빈약하다고 해서 빈광층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이렇게 빛이 점점 줄어들다가 보통 이제 1000m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완전히 깜깜한 이런 그 암흑의 세계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라고는 여기에 사는 해양 생물들이 발광을 해서 미친 게 아니고요. 빛을 내서 깜빡깜빡거리는 그 불빛,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심해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가지고 마그마가 분출이 된다든지 할 때 나오는 그 희미한 빛,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여기에는 빛이 없는 깜깜한 이런 암흑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키스티 과학 향기에 글을 써줬더니 그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분이 이렇게 재미있는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자, 여기 깜깜한 곳이라 그랬죠. 걸리면 끝이야. 베는 게 없어 나는. 예, 이 깜깜한 곳에는 베는 게 없죠. 그래서 심해 뒤에 이제 심해 생물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심해 생물들이 이렇게 괴물, 괴기스러운 모습을 하고 이렇게 눈이 퇴화되고 한 것도 다 이런 환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